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까지 이렇게 하시고 네. 저녁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아. 기도를 하시고. 아, 그럼 오늘 목요일 저녁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 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제 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밤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겟세마네 아. 동산으로. 아우.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 하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네. 그. 이미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네. 이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 우선 성경 말씀부터 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 네. 아. 자, 말씀을 읽은 대로 예.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셨거든요. 네. 요 때에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아,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나? 가서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죠, 그냥. 이거는 세 번까지 했는데, 세 번 다 졸으신 제자들은. 언제 이렇게 피곤해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세 명 한 거죠. 그런가? 네. 그때 이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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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4장 38절.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정 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 어, 찔려요. 저는 이제 성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 이 자리에 이제 있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너무 피곤하니까 졸린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다. 이거는 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밤새도록 일하고서 특별 새벽기도에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아.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몸은 그렇고 이런 경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하셔요. 우리가 피곤해서 그렇다. 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해는 하셨는데요. 네. 안 한 거는 안 한 거야 기도를. 아, 맞아. 야 계산이 정확하더라고. 아, 예수님의 계산 정확해. 너 피곤해서 기도 못했지? 그래 내가 다 이해해야. 그러나 안 한 거는 안 한 거다. 이게 아. 예수님의 계산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개인 신앙에 대해서 결정한 문제라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은 원이지만 어? 육신이 약하구나.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있죠. 진짜. 너무 공감돼요. 네. 그래서 안 한 건 안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하잖아요. 맞아, 기도했으면 맞아, 맞아. 아마 맞아. 제 생각에 기도했으면 부인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가신 건가? 그거를 좀 예비하라고? 그건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세 명을 항상 데리고 갔어요. 세 명을 다 데리고. 네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생활에서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 내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인데 그 몸이 안 따라주네 이러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 핑계를 대죠. 근데 그러나 결과는 안 한 건 안 한 거다. 정훈이 형을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 저요? 게 갑자기? 정훈이 형 마음 녹화할 때마다 막 어 나 핀천 올려야지 파이팅 해야지 하는데 육신이 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죠?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정말로 그걸 이기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 각자 신앙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나는 이 말씀을 참 저는 감사한 게 성지 이 현장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읽는 게 틀리더라고. 오. 그래서 우리가 성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 내가 거기 있다고 하면서 예. 느끼는 거는 감동이 그래 틀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빨리 보시죠.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딱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이 팍 와닿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이 팍 베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 한 마디가 내 가슴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예, 예, 그게 예. 그 사람의 평생의 막 인생을 좌우한 팍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예. 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말씀이 팍 꽂히냐면 예. 여기서 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안 와다. 나는 이 말씀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 네. 어떻게 와다요?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이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저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살려주세요. 아 나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조건을 따라서 만일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뭐 병 고쳐주면 뭐 하겠다, 뭐 해주면 뭐 하겠다잖아요. 예. 예수님은 한 번도 조건을 따라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 예수님은 한 번도 조건을 따라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 아. 조건적인 말인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셨느냐? 이제 그게 와 닿는 거. 예수님 같은 분이. 네, 진짜 또 그러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기도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야. 그렇죠.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기서 뭐 생각하냐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형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 예수님 같은 분이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이게 그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아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뭐요?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라면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다른 방법을 해주세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말이에요. 아. 다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 말고 만일 할 수 있다면 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나. 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 제가 이걸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딱 한번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기도. 아.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그렇게 기도하신 그 자리. 아. 그 자리에 이제 오늘날 이제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졌다. 아, 네. 교회가 세워졌군요. 비록 우리가 성지에 그 현장은 없어도 네. 화면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그곳에서 듣는다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화면 아. 속에서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보세요. 저기가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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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감람산이고 감람산 저 중턱이고 이제 조금 감람산에서 밑에 내려오면 저 시커먼 교회. 예. 저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겟세마네 교회인데요. 예. 저게 이제 세계 각처의 성금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만국 교회다라고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저 정면에 보면은 예. 저기 이제 네 명이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 이제 네 명의 그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밖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 아~ 부조를 석고상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아, 그 바로 이제 그 자리니까 예. 그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 그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참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의 그 기도를 네. 느낄 수 있는 예. 그러한 곳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예, 예, 그것이 이제 밖에서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정면 안에 네. 정면 안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네. 그다음에 정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했던 그 자리 네. 그 자리가 정면 앞으로 오게 오. 바로 설계를 저기 저기요. 저 테두리 한번 보시죠. 예. 저 가시 형태로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예수님의 그 고뇌 예. 그 고뇌를 상징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저렇게 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얼마나 그런 장소예요. 와. 정말 엄숙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표정도 보세요. 그 성지순례객들도 엄숙해요, 다들. 평하게. 예. 그래서 다 저기서는요 침묵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거기 아주 그냥 안내판에 이렇게 아주 침묵이라고 다니고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또 교회 자체도. 어둡게 설계를 했어요. 조명은.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숙하고 고뇌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아.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설계를 한 곳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